네. 어? 애 안 키우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네. 결혼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미래가 자랍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모두 함께 키웁니다. 자, 오늘은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가 정아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애를 안 키우니까 특히 더 모르는데. 어? 애 안 키우세요? 진짜 결혼 안 하셨어요? 해야 됩니까? 아, 저희 오시는 아버님들과 비슷하셔서 약간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스타일인데. 아, 아닙니다. 1층에 있는 시간제 보육실 먼저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간제 보육실은 뭐 하는 곳이죠?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보육실입니다. 그러면 36개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조그마한 애들이 엄마랑 떨어질려 합니까? 처음에 저희 시간제 보육실 올 때는 울면서 엄마랑 헤어지기 아쉬워하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재밌게 놀아주고 전문성 있게 보육을 해주시니까 집에 갈 때는 웃으면서 즐겁게 다 가고 있어요. 이게 블럭은 한 진짜 30년 넘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거 찜질방감에 있는 약간 목침. 아니요. 아이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쌓아 올리고 이렇게 노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의 감성을 잘 모르시네요. 애들은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쌓아 올리는 걸 무너뜨리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쌓아 올리고 무너뜨리고. 말 안 들으면 여기 가둬놓고 막 이렇게. 아니, 저기 낮잠 자는 곳이죠. 아. 파로마! 모르십니까? 알고있다. 파로마! 안 들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나요? 여긴 뭐 안 되죠? 여기는 장난감 대여랑 네. 그림책 대여를 하는 곳이에요. 저기 수리하고 계시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 유아도서, 영아도서, 부모도서로 네. 분류가 되어 있어서 아, 자유롭게 아이들이 열람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애들은 보통 그렇게 안 놀지. 이유와 상관없이 이걸 계속 놀리지. 일단 내용은 관심 없고. 사실 너무 재미없어. 공감을 못해.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 이렇게 애들 다치지 말라고. 여기서 도서관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아, 여기 한눈에. 네. 아, 근데 여기 위치가 점심 먹고 딱 5층 때리기 딱 좋은 여기 모서리에 딱 붙어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장난감 대여실입니다. 아, 장난감 대여할 때 이것도 돈을 내야 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장난감 대여랑 그림책 도서를 대여하고 싶으실 때는 네. 회원 가입을 하시고 연회비 단돈 만 원만 내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 원인데 손가락을 맞아. 맛있어요. 약간 똥구멍 같은 느낌이죠? 똥구멍이 중요합니다. 똥구멍이 없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 김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난감 사실 조금 가지고 놀고 제일하고 또 새로운 거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대여실에 이용하시면 일주일마다 새로운 장난감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저희가 직접 소독을 하고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같이 가시죠. 뭐야? 이게 자외선 소독기예요? 네. 오! 하나, 둘, 셋! 너무 쌀쌀했다. 여긴 어디죠? 여기는 영유아 놀이체험실입니다. 놀이체험실? 네네. 가보죠. 캠핑존이 있네, 캠핑존. 빠지는 거 아니죠? 아, 야. 고기 구워주세요. 흰색도 있고, 맥반석 계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굽고, 이런 거 좀 뿌리고. 이거, 트램펄린? 이것도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봉봉이요. 봉봉. 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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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는 봉봉. 아니, 방방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 진짜요? 어. 봉봉. 근데 약간. 소리. 이게 막 나무가 친환경으로 돼 있고 그런 거예요? 막 애들 피부에 닿는 거니까? 네네, 다 친환경이죠. 아, 그래요? 네. 네, 포기해요. 아, 이게 있네. 그래. 뭐 지자체 유튜브에서 네. 이건 재밌겠다. 지금 해도 재밌네.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시는데.
이야.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네, 마켓놀이. 몰라. 아저씨, 수박 하나 주세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요? 옛날에 제가 뭐 햄버거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한 적 있었거든요. 맥도날드요? 아니, 치즈 하나, 비가나, 콜라 하나, 땡큐. 저희 벽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물 숲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오리고 붙이고 한 작품들입니다. 일일이 그려서 오리고 하나하나를 다 붙인 거예요. 저희 채용규 씨.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빠바밤 메스 박초연 씨 이렇게 자 오시면 일시 네. 네. 자, 시작! 즐거운 요리! 자, 딸기 끝까지, 딸기 여기. 사탕! 이따 청소 하실 거예요. 잘못된 스타일이네. 완성! 다다다단 약간 위에 하얀 가루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원래 어린이 수업 할 때는 이거 제가 다 썰어와요. 참기름은 이렇게 충분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은 충분히. 대만한 선생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정말 잘하거든요. 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밥 먹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친구들 없죠, 강사님. 먹어보겠습니다. 김밥 토스트. 제가 만든 김밥 토스트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오늘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거짓말. 우리 애들은 당근 같은 거 원래 싫어하거든. 네. 당근, 시금치를 안 먹어. 네. 그래서 요리에 참여시키면 지가 만든 건 또 먹어.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안 먹는 편식 습관을 고친 게 몇 개 있어요. 역시 우리가. 아빠는 다르네. 자, 오늘 시설 둘러봤는데 양산시 공식 유튜브 공식 질문입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네. 결혼할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하실 거예요? 네, 할 거예요. 그러면 애는요? 한 명 낳을 계획입니다. 예? 애를 낳으면 이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막 뉴스 보면 이슈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는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산에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교육들을 다 이수했는지까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별개로 부모님들한테는 부모님들 스스로도 양육에 대한 교육을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놀이 점검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니, 뒤에서 얘기해주고 끄덕끄덕 하는 거 그대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는 거잖아. 아직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초보 엄마 아빠들은 이곳에 관심을 두고 나중에 100%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 영상을 찍는 거잖아. 그죠. 이거 그대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초점이 부모인데. 그죠. 보육교직원들 자체도 행복해야지. 그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분들이 연차 사용이라던가 그런 휴가를 가신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라고 어린이집에 파견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저기 안내해 주시면서 촬영해보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마냥 할 일 없이 놀러 다니는 것 같던가요? 일단은 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영유아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그 어린이집도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저희 센터가 개관이 되었을 때 더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내가 노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자기 할 얘기만 계속해. 질문했는데 계속 자기 할 얘기만 해. 긴장 딱 하고 있다가 소감만 들렸어요. 소감. 준비한 거 얘기한다고.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더라고요. 아, 네가 싼 거야? 아니죠. 아. 감사님. 네가 싼 거야. 제가 쌌으면 안 드실라고. 맛있네요.